아직 기사 안 쓸 거지? 예, 섣불리 건드린 사안이 아니에요. 그래. 아직 이 대출이 무죄라는 게 확실한 것도 아니잖아. 신중하자고. 예. 앞으로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 만날 때는 꼭 저희랑 의논을 하시고 만나세요. 내가 왜요? 아무나 만나서 여기저기 찔러대면 수사에 방해가 됩니다. 예? 야, 너 말을 왜 그렇게 하냐? 이 친구 얘기는... 말 돌려서 하지 않아도 돼요. 경찰 입장에서 이대철 사건 뒤집어져서 좋을 게 없으니까 나서지 말아라. 그 얘긴 거죠, 지금? 그 사건 뒤집어서 특종 얻겠다는 욕심이 수사에 방해가 될 거란 얘기입니다, 제 얘긴. 박건호가 왜 경찰들을 못 믿고 그런 무모한 짓을 저질렀는 줄 아세요? 억울한 피해자 입장이 아니라 경찰 입장에서 유리하게만 사건을 보기 때문이죠. 박건호의 말을 그렇게 쉽게 믿은 건 특종이길 바라는 기자 입장에서 사건을 본 거 아닙니까? 박건호는 교도소에서 이대철을 살해하려 했어요. 그런데 이대철은 그 사실을 숨겨줬어요. 그때 박건호는 본 거예요. 이대철의 진심을. 아니 그걸 왜 지금 얘기해? 저번에 둘이 약속했잖아. 서로 터놓고 협조하자고. 아직 믿지 못할 한 분이 껴있어서요. 게다가 그분은 기자가 치근덕대는 걸 부쩍 싫어하시거든요. 야, 너 또 진 기자한테 무슨 이상한 줄 했냐? 어? 예, 진석영입니다. 내가 그놈 만났어요. 그놈 사진 찍었어요. 여보세요? 박건호 씨? 박건호 씨 맞죠? 길게 말할 시간 없어요. 내가 사진 먼저 보낼게요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왜 그래? 무슨 일이야? 박건호 왜? 박건호가 제게 이대철 사건의 진범을 만날 거라고 했거든요. 지금 그 사람 사진을 찍어서 보내겠대요.